지금은 아까 전에 그 분해한 거고, 이번에는 그 분해한 거 드라이버가 약간 맛이 갔지만은 제출력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은 아까 조립을 했습니다. 내일 새로운 드라이버가 오기 전까지는 임시로 조립을 해놨고요. 보시면은 비치고요. 이거는 원래 1.3와트인데 지금 드라이버가 맛이 가서 한 200ml도 안될 겁니다. 지금. 자. 이거는 어떻게 조립이 됐냐면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에 드라이버를 내장을 했고요. 이렇게 그리고 똑딱이 스위치를 넣어놨습니다. 그 안에다가 그래서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인파650 배터리를 안에다 넣고 뭐 임시로 지금 테이프로만 감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앞에는 똑같이 포커스 렌즈 돼 있고요. 일단은 기본 회로 구성은 이렇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엔 임시로 원하는 거 제조를 조금 했습니다. 자, 이제는 볼까요? 조립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놨습니다. 이거 자체적으로는 그냥 갈아서 만든 거라 구멍을 넣을 수가 없네요. 언젠가 한번 연구해봐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뚜껑을 케이스를 닫아주게끔.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스위치를 뒤에서 돌리면은 원래 내일 드라이버가 오면 다음에 그 드라이버는 3단 드라이버를 해서 그걸로 이식을 한 다음에 그다음 촬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1.4와트 445NM 드라이버입니다. 정적인 디자인이죠. 세상에 한 대밖에 없죠. 다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요거 바킹도 일일이 바킹을 집어넣어서 할수 있게끔. 어우, 눈이야. 이거 자체도 원래 없는데
자체적으로 안에 보시면은 요 안에 있는 게 그냥 순정이고요. 요 겉에 있는 거는 공구 남는 거, 케이블. 그걸 띄어서 여기다 달아놨습니다. 포커스 렌즈를 할 수 있게끔, 포커스를 할 수 있게끔. 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두고 다닐 수 있게끔. 네, 이상입니다.